강기정 광주시장 예비 후보가 광주 문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이전 정권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의 위상과 규모가 축소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광주 문화종합대책 4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과 함께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와 분명히 다른 정책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중심도시의 정상화와 더불어 아시아 예술인 자유구역, 아시아 문화 테마파크, 광주 스토리텔링 센터, 국립아시아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시즌2를 열겠습니다. 한편 강 예비 후보는 28일 논평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민영배, 최영호 두 예비 후보의 단일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